전날 뉴스 있는 기업 네 가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발표한 기업부터 살펴보시죠. JW중해제약 어제 장마감 후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2분기 매출이 1,63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0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70% 이상 상승했습니다. JW중해제약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모두 부문 좋았는데요. 매출이 동반 10%대 상승했고요.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회사 측은 오리지널 전문의약품의 성장세가 2분기에도 이어졌고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견조 또한 실적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타 제품군 역시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리포트에서 상상인증권은 3분기 말부터 본격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고요. 하지만 오늘자 하나증권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이 있었습니다. 비용이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면서 3만 2천 원으로 기존 대비 2천 원가량 목표 주가를 내려잡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있는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역시나 장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2분기 매출이 7,2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습니다. 매출 7천억 원대면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한 겁니다. 이 CJ 프레시웨이는 부문이 크게 식자재 유통과 단체 급식으로 나뉘는데요. 영업이익은 매출이 각각 27% 그리고 25%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82% 증가하면서 3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CJ 프레시웨이는 2분기 사회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급식 소요가 늘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CJ 프레시웨이는 병원과 단체 급식을 확대하고 앞으로 B2B 상품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CJ 프레시웨이를 식품 기업이지만 오히려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의 가격 인상이 그대로 마진으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B2B 업체이기 때문에 수익성 방어가 용이하다고 분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있는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발표한 종목입니다. 보톡스 1위 기업 휴젤인데요. 2분기 매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674억 원으로 4%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223억 원으로 16% 감소했는데 진출이 예정되어 있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으로 선투자 비용이 지출된 영향입니다. 매출 증가의 주역은 역시나 보툴렉스였습니다. 매출이 7%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고요. 특히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로의 수출이 40% 급증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진출한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도 본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휴젤은 하반기에도 해외 시장 확대에 주력할 계획인데요. 증권가에서도 이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수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확장성을 지닌 점이 아주 매력적이라는 거고요. 2023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수 타이밍을 길게 가져가라고 증권가에서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디톡스와의 소송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앞으로 실적에도 변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 있는 기업 살펴보시죠. 서울시가 10년 전에 추진했던 빗물터널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관련 사업에 총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호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자 대규모 저류 배수시설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라는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당시 재임하면서 같은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실제로 수주를 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한라는 앞서서 건축과 주택 부문의 원가율이 상승하면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 원가율 상승 우려가 안정화되고 있고 주택 부문의 매출 비중이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동사는 주주 환원 정책도 좋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 9월 이후 총 4번의 주주 환원이 있었고요. 또 고질적인 저평가 원인이었던 전환 우선주의 소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증권가에서 6,000원에서 7,500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있는 기업 4가지 만나봤습니다.